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이젠 쩐과 흑사회에서 이 막강한 힘을 가진 류한은 벼슬을 하고 싶었답니다. 류한은 그때 그냥 일에 미쳤답니다. 그의 유일한 애호인 골프하는 시간만 빼고는 모든 정력을 그냥 일에다 다 쏟아붓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류한 같은 기업인이 할 수 있는 벼슬은 정협위원이었습니다. 이 정협위원은 그냥 보여주기식이 벼슬입니다. 어디 가면 그래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 대접해주기 때문이죠. 류한은 사천성 제8기 정협위원으로 되었고 9, 10, 11기에서는 상무위원으로 조금 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류한은 관직에 있어도 보디가드를 그냥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상무위원으로 회의를 할 때도 그냥 항상 얘 뒤에는 이 빡빡이 머리를 하고 몸집이 겁나게 웅장한 두 보디가드가 그냥 검은색 양복을 그냥 쫙 차려입고 뒤에서 지키고 있답니다. 아니 밖에서는 그렇다 치고 국가정부기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뭔 위험이 있을까봐 이 정도까지 하죠? 그니까 얘가 그때 밖에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해댔기에 이렇게까지 하겠나요? 류한은 이제 나라일도 하고 그럴싸한 명성도 있게 되니 동생 류웨이를 또 챙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류웨이는 유흥업계에만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 동생한테 그럴싸한 명함을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류한은 자신이 사들인 음료 생산 공장을 류웨이한테 줘서 그 땅에 화학약품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네, 이 사진은 1999년에 이 공장이 설립을 발표하는 장면이랍니다. 이어 이때부터 류웨이도 번듯한 사업을 하는 사장님으로 보였죠. 하지만 대부분 돈은 유흥업계에서 그냥 싹싹 쓸어 담는 거죠. 이어 2000년이 되고 류한이 사업은 그냥 더더욱 기막힌 속도로 발전하였답니다. 새해 제일 처음 세운 목표는 찐루 그룹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그룹은 국유기업이었는데 자본을 좀 움직인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곳으로 들어가서 주식 투기를 하고 싶었답니다. 왜냐면 이 그룹은 많은 그냥 부채중인 국유기업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룹이 맨날 마이너스니까 그 주식 가격도 7위엔 밖에 안 됐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류한 같은 단단한 기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식은 갑자기 그냥 팍팍 오르잖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답니다. 왜냐면 그 회사의 위치는 더저우에 있었는데 여기는 바로 류한과 류웨이가 이전에 빨간 딱지를 떼고 불을 확 질러버린 곳이었죠. 그쪽 정부에서는 류한이 흑사회라는 소문도 나 있었으니까 류한 그룹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류한이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다른 한 회사와 함께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이 앞에 내설 회사는 허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회사도 규모가 엄청 큰 주식회사였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모든 건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류한과 허빈이 회사가 들어오고 7위엔짜리 주식을 그냥 사들일 수 있는 만큼 그냥 최대로 사들였겠죠. 그리고는 한룽그룹과 허빈이 그룹이 찐룽그룹에 합병되었다는 그 광고를 그냥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7위엔이 주가는 20위엔으로 그냥 껑충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류한은 또 여기서 몇십억 위엔을 투자했는지는 모르지만 단번에 그냥 그 자산이 더블로 되는 겁니다. 그때의 돈은 이렇게 벌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때 찐룽그룹에서 제일 큰 주주는 이 산통그룹이라고 있었는데 류한은 또 장괴를 부립니다. 허빈 회장인가? 내다 류 회장. 우리 찐룽그룹에 들어온 이상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아야지. 아이 그렇니? 근데 저 산통이 자꾸 거슬린다야. 어떻게 하면 좋게? 류 회장, 그럼 뭐 어떻게 정변이라도 일으키자는 거니? 야, 못할 것도 없지 않니? 싼통을 없애야 우리 단무를 제대로 맛본다. 니랑 내 함께하면 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어 허빈은 한참을 고려해보고 오케이 합니다. 2000년 5월 10일 그들은 중국 주식업계에서 그 유명한 510 정변을 일으킵니다. 5월 10일에 찐루그룹이 주주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허빈, 류한 등 20여 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위쪽에 앉아있던 산통은 책상을 탕 하고 치며 요즘 말이야 우리 그룹이 주가를 조작하려 한다고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대충 알고는 있거든. 지금 누가 뒤에서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야, 니네 잘 들어둬라. 우리 그룹이 잘 되고 어? 오래 살아남아야 니네도 잘 되는 거다. 이 단물만 빼먹고 먹튀하자는 놈들 다 오래 못 가. 싼통은 류한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류한은 그냥 뜨거운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몇 명의 경찰들이 쳐들어와서 싼통이 손목에 수갑을 철컥 하고 채웁니다. 너는 오늘부로 경제범으로 체포한다. 가자! 경찰들은 싼통을 그렇게 잡아갖고 그 모습을 본 류한은 아주 그냥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류한이 경찰 쪽에 뒷문을 뚫어서 출동한 거고 허빈이 다른 주주들을 동원하여 범죄 증거를 찾아낸 거죠. 사실 큰 기업을 하면 어디 다 그렇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겠나요? 다들 그냥 웬만한 선에서 그 선을 심하게는 넘지 않고 그럭저럭 하고 있었는데 그 증거들을 딱 잡힌 거였습니다. 이어 제1대주주 자리에는 허빈이 그냥 흐뭇하게 웃음 지으며 척 앉습니다. 그걸 보자 류한은 또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아 맞다, 이놈이 내보다 주식이 더 많지. 약거도 내 다 먹어야 내가 아주 한방에 대박 나겠는데 말이야. 싼통이 빠지니 허빈과 류한은 그 주식들을 그냥 마구마구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류한은 다른 한편으로는 거금을 들여 비밀리에 허빈이 그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어 얼마 안 지나서 허빈이 부당거래한 사실을 알게 되고는 또 뒤에서 손을 씁니다. 이어 또 얼마 안 지나 허빈도 경찰에 잡혀들어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 몇 년을 썼게 됩니다. 류한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은행 관계자의 백을 이용하여 허빈이 주식을 강제로 판매하고 그 주식들을 제일 싼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류한과 합작해서 잘 된 사람은 아예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허빈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사초로 돌아다니면서 류한을 신고하느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류한은 이렇게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냥 정말로 친구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랑 합작하면 그냥 다들 빈 털터리로 그냥 몽땅 빼앗기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류한의 그 정계 쪽의 인맥은 점점 더 그냥 빵빵하게 됐답니다. 많은 고관들은 류한을 찾아와 투자를 원합니다. 2000년에 한 지역의 공산당 최고 간부가 류한을 찾아옵니다. 네, 바로 아바주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류한은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아바주였습니다. 류한아, 네가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돈 벌어서 잘 된 거 아니냐? 여기에다 투자를 좀 제대로 좀 해봐! 이거였죠. 근데 그때의 류한은 아바주에 그냥 관심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도 많은 지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낙후하고 제일 못 사는 아바주에다 투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바주는 그냥 목재 채굴업밖에 없었던 낙후한 곳이었습니다. 그때의 류한은 사천성의 중심지인 성도에 투자하려고 이 계획 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바주는 한 번만 그냥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투자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그냥 여행하는 셈 치고 한 번만 와달라고 합니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류한은 그냥 한번 가서 시찰해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 접대는 완전 그냥 성대하게 이루어졌죠. 이런 농촌 골짜기에 처음으로 큰 투자자가 왔으니까 말입니다. 류한이 사업에서의 눈썰미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는 이 아바주는 다른 건 몰라도 여행 관광지로는 대박 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황룡풍경구의 전력사업과 구체구의 전력사업, 스구냥산 풍경구의 개발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했답니다. 이 몇 곳은 저도 매우 잘 아는 곳인데요. 바로 제가 3년 동안 가이드했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이곳은 매일 그냥 20여만 명의 관객들이 그냥 매일 들어오며 관광지가 그냥 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뒤엔 구체구에서 하루에 입장권을 15만 장만 판다고 규정까지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단체할 때 손님들 그냥 아침부터 깨워서 줄 서서 들어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입장권이 싸지도 않습니다. 한 장에 312엔이었으니까 한화로 한 5만 2천 원 좌우였습니다. 류한은 이번 투자로 돈도 대박 나지만 그 외에 그냥 상상 밖으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류한은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하면 그 귀인을 만나고 난 뒤 류한은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귀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얘기 드리고요. 먼저 지금 이 시기 류한에 대해 먼저 얘기 드릴게요. 류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개발이 안 돼 있던 스구냥산이란 풍경구를 눈독 들입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답니다. 이 스구냥산이 속해져 있던 시 시장이 류한 앞을 가로막은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미 이 스구냥산이 개발을 다른 회사들한테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는 뒷돈을 엄청 받아 처먹었겠죠. 뭐? 이런 총구석에 시장질을 하며 감히 내 앞을 막겠다고? 야, 이게 겁나게 웃기는 놈이구나, 야. 니 당장 오스 벗어라! 결국 며칠 안 지나서 그 시장은 시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이젠 아바주에서 류한이 이 입김은 시장 같은 걸 내려오게 하는 건 그냥 아주 일도 아니었죠. 이렇게 류한이 아바주를 꽉 잡고 있을 때 그의 동생 류웨이는 또 사고를 쳤답니다. 류웨이는 회사도 잘 돌아가고 이 유흥업 쪽에서도 그냥 돈이 그냥 마구 쓸어 담아지니 애호가 하나 생겼답니다. 네, 다름 아닌 개를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유명한 개를 키우는 것으로 이 자신이 재력을 뽐내기를 좋아했죠. 짱어라는 개가 있는데 이게 비싼 거는 200만 위엔에서 제일 비싸게 판매되는 게 5천만 위엔까지 있었대요. 한화로 하면 한 마리에 3억 3천에서 82억 5천까지 되는 겁니다. 하, 부자들이 세계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유명한 개들을 관리하는 건 제대로 된 사육사가 필요합니다. 류웨이는 아는 지인을 통해 량스지라는 전문가를 모십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개들을 그냥 엄청 많이 사들여서 아예 개 사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량스치는 99년 말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류웨이는 그가 일하는 데 대해 매우 흡족했답니다. 하지만 2000년이 9월이 되자 류웨이 부하 중장화라는 행동대장이 류웨이를 찾아와 얘기합니다. 형님, 량스치 그놈아 형님이 개들을 팔고 살 때 3만 위엔이나 뒤에서 쓱 했다던데요? 뭐? 내 평생 이런 뒤통수 치는 놈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잘 알지? 야, 니 애들 데리고 가서 먼지 펄펄 나게 좀 한번 좀 패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먼지가 펄펄 나게 때리라고 시켰잖아요. 그리고 류웨이가 이 3만 위엔 때문에 사람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때 이 행동대장인 중장화는 너무 그냥 부풀어 올라 있었죠. 요즘 같은 태평시대에 자신들이 존재감이 그냥 점점 떨어져감을 느끼고는 그냥 오버한 거였습니다. 중창화는 부하 3명을 데리고 량스치를 그냥 찾고 찾다가 한 카페에서 겨우 발견했답니다. 그때 량스치는 카페에서 요 마장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곁에는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쓰기 힘들었죠. 이어 중창화는 부하를 시켜 밖에 나가서 이 공용전화를 찾아 그 카페에 전화를 하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카페에 전화해서 량스치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기 량스치라는 분 계신가요? 와서 전화 받으세요. 네, 이어 카페에서 마장놀이를 하던 량스치는 데스크 쪽으로 다가갑니다. 량스치가 전화기를 들자 갑자기 양쪽에서 두 명이 어깨동무를 하며 칼을 옆구리에 댑니다. 어이, 량스치야, 오랜만이다, 야. 우리 어디 가서 양꼬치나 좀 하자. 량스치는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잡혀갑니다. 그들은 승합차 안에 끌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마구 쑤셔댔답니다. 20몇 번을 찔렀다고 하는데 량스치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류한이 세력은 이렇게 막강했답니다. 밑에 조직원들은 기회가 없어서 발휘 못할 뿐이지 기회만 주어지면 다들 그냥 공을 세우려고 그냥 생쇼를 하는 거죠. 이 시기에 류에는 또 이윤이 겁나게 많은 모래장사를 했답니다. 거의 그냥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섭니다. 네, 바로 저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저거는 부근의 펑저우시 강바즈였는데 그곳에서 저거를 모르면 간첩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흑사회 두목이었답니다. 그는 금방 펑저우시 조폭들을 평정하고 애들을 이끌고 류웨이를 그냥 한방에 해치우려고 쳐들어갑니다. 저거는 몇십 명의 조직원을 그냥 몽땅 포로 무장시키고는 선전포고도 없이 쳐들어갑니다. 그럼 그 두 조직은 또 어떤 피 튕기는 전쟁을 했을까요? 8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